허리 통증은 인류에게 가장 오래되고 흔한 질병 중의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나이에 의한 노화의 현상에 의해서 생긴다고 생각하였으나 현재는 10대나 30대의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 한 달 이상 지속되거나 1년에 3에서 4회 이상 통증을 느낀다면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만성 허리 통증으로 반드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최근에 노화로 인해 나타나는 척추 전방 전이증은 과도한 운동, 장시간 하이힐을 착용으로 한 허리에 대한 충격 등의 이유로 척추뼈가 밀리면서 신경을 눌러 30대의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척추 측만증은 주로 젊은 층인 10대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치료하지 않으면 한쪽 어깨가 처지거나 등이 비틀려져서 만성 허리 통증으로 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조기에 진단을 받고 치료를 진행하면 수술적 치료는 피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허리 통증이 생긴다고 단순히 생각하지 마시고 평소 올바른 자세, 30분 이상의 걷기 등의 운동을 통해서 허리 통증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